결산대회가 패치가 정말 1년에 한 두 번 되는 거 아니면은 저그 우승 못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 아무래도 월챔 대회다 보니까 이 스타크래프트 1에 비해 어떤 게 다르냐. 유튜버 댓글도 있고 생방송에도 이제 스타투 모르는 분들도 다 많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비교 같은 거나 조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살짝 해볼까요? 제 방송에는 아무래도 스타투 위주의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감정 대립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씬의 차이점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과 스타크래프트 2의 차이점. 아, 먼저 화자의 그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죠. 크랭크라고 적고 최재원 스타원 경력, 긴 아마추어 경력에서 프로팀 입단, STX 준프로 따고 프로게이머 2군 평가전 하다가 SKT로 자진 이적. 그때는 이제 실력이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이적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SKT 연도기 막 하다가 주요 선수들에게 인터뷰 언급만 언급도르 안 되겠다 싶어서 21살의 나이로 빠르게 군대, 23살 전역 후 바로 슬레이어스 입단, 스타2 데뷔, 그 다음에 이제 엑시옴 창단,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그만뒀죠. 은퇴.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과 스타크래프트 2의 차이점. 일단 e스포츠 태동 자체가 달라요. 스타1은요 자연스럽게 PC게임이 킹왕짱일 때 PC방 붐이 일어나고 거기서 스타크래프트 1이 진짜 기가 막히게 민속놀이화가 된 그냥 국가게임이 돼버리죠. 국가게임 레인보우식스 그리고 디아블로2 리니지 등등 재밌는 게임들 많았는데 스타1이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자연 양상이 됐어. 자연 양상. 게임이 모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해서 싸워보고 PC방 대회도 열고 커지고 백화점에서 열고 백화점 대회 한번 나가봤거든. 그리고 막 도대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며들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아프리카 씬까지 간 거죠. 스타1 아직도 인기 많은 비결. 스타2는요 자연스럽지 못함 전혀. 그냥 스타1에서 스타2로 강제로 마치 일처럼 해야 됐던 프로게이머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스원 BJ로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스타2 프로가 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사람이 되기 위해 접근한 사람들 자체도 엄청 많습니다. 일단 저도 저조차도요 스타1 할 때는 그냥 재밌어서 막 하다가 어? 잘하네? 그래서 프로 도전 그래서 됨. 근데 스타2는요 수능 공부하다가 스타1으로 했던 형이 스타2 프로도 해보자 해서 일적으로 접근.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마스터 1 찍고 바로 프로팀 입단 하루에 60게임씩 금마 찍고 막 이렇게 아직도 스타1이 인터넷 방송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어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그 누가 어떤 게임을 하든 재밌어. 굉장히 젊은 방송인들도 스타크래프트 1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2는 단점이 다 일단 재밌어. 재밌는데 스타1같이 민속 게임이 될 수가 네이버 없다. 레알로다가 일단 스타1에서 스타2 전환되는 시기 기도 그렇고 스타1처럼 어렸을 때 하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다시 봐도 똑같음. 하지만 스타2는 계속 바뀌고 이미 스타2 나왔을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근데 왜 스타2를 함? 스타1하고 말지? 이런 느낌으로 배울 의지 X. 이게 좀 큽니다. 저도 제 나이 89년생 다른 게임 배우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 롤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간극이 심해. 게임의 순수 재미를 넘어서서 문화적 배경 자체에서 수요층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기에 막 지재권 협상인가요? 뭐 있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스타2가 처음에 69,000원에다가 지금 AAA 게임도 이제 6만 7만 하는데 10년 전 게임이 6만 7만 이러고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안 좋은 건데 스타1이 그냥 무료였음. 무료가 아닌데도 그래서 여기서 작용 반작용이 너무 심했던 거야. 아니 무료 게임 다 재밌게 하는데 왜 이 돈 주고 더 어려운 게임 굳이 함? 재미도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에뮬레이터 다운받고 불법 영화 보고 막 했어요. 제 나이 때가 딱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구매력이 생긴 다음에 다 스팀으로 게임 안 하는데 게임 모으고 막 리디북스 막 아니면 뒤에 뭐 이런 거 피규어 모으고 다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나이 때는 더 사고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스타원. 근데 나이 다 먹고 대학 뭐 직장 다 하고 이제 돈 생겨서 여유 되니까 스타원 프로게이머들이 가볍게 방송함, 돈이 이제 남음, 그런 사람들한테 응원하러 돈쓰러 가는 거야. 근데 스타2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게 적음. 스타2는 애초에 프로로 접근을 했고 향수 같은 게 없어요. 캐스파 뭐 블리자드 이런 중계권 협상 애초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게임 방송사에서 스타2를 많이 안 좋게 평가하거나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스타2로 넘어왔던 스타1 프로 출신들이 스타2 재미없었다, 나는 하기 싫었다 이런 거 들으면 더 인식 안 좋아져. 근데 저는 스타1 프로 출신이 스타2 하기 싫었었다, 스타2 재미없었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아직도 이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스타1 프로게이머 됐는데 스타2로 넘어가가지고 억지로 시켰어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스타1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전태양, 김대엽, 어윤수 이런 애들 다 스타1 오지게 쳤었어요. 정명훈도 마찬가지. 스타1보단 스타2 프로의 그 맛이 좋아서 안 넘어갔음. 억지로 게임을 강제받았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했을 때 돈을 더 벌 가능성도 있는데도 안 가고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취의 영역으로 보시고 너무 좀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제로 시청자들한테 이거 맛없는데 먹으라고 함, 약간 이런 게 병행리고도 있었고요. 애초에 스타1을 좋아했고 스타2 별로 하기 싫은데 이거 한번 잡숴봐. 심지어 프로도 원 하고 싶고 한데 투 억지로 시켜서 힘든데 그래도 돈 줘서 함. 근데 님들은, 시청자들은, 물론 지금 내 시청자분들은 스타2 주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로 안 그렇겠지만, 근데 시청자들은 아니 내가 왜, 난 스타1 보고 싶은데 왜 스타2 봐야 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강제로 했냐면은 스타1이 조작이나 아니면 다른 게임들로 이제 맨날 보던 게임들이니 슬슬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불자가 스타2 냄, 그래서 어떻게든 넘기려고 한 거임. 흥행은 떨어졌어. 떨어지고 있었을 때야. 모든 관계자분들도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스타1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는데 스타2의 맛을 스타1에서 느낄 수가 없죠. 게임 많이 달라. 세계관을 공유할 뿐 지금도 스원 하는 거랑 스투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의 반감, 스투 하기 싫었던 프로들의 반감, 그리고 중계권 협상, 스원 스투 물어뜯기 이런 게 심해서 스원 리그는 리그대로 피해를 더 받고, 애초에 피해를 받은 상태였지만 스투 리그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가 없었어. 되게 아쉬웠어. 그래서 이게 스타1은 e스포츠가 죽었는데도 아직 팬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 스타2는 열기가 팬들의 열기, 유입은 적음 확실히. 하지만 e스포츠적으로는 해외 씬도 그렇고 아직도 1년에 몇억 버는 사람 몇 명들이나 있음. 그래서 이거는 한국 내에서 스타1은 정말 향수 DNA에 스며들었음,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지됨. 근데 스타2는 애초부터 많은 걸 생각하고 만든 게임에다가 운영 자체도 그랬음. 그렇다 보니까 게임의 그런 DNA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다만 e스포츠적으로는 지금도 현재도 내년도 내후년은 모름 내년도 확실하게 미친 듯이 프로게이머로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완전히 다르죠.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또 설명해 드리려면 한두 곳도 없긴 한데 그냥 요 정도로. 왜냐면 아직도 스타2가 억대가 열리나요? 아니 스타2 인기 없던데? 인기도도 솔직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1은 뭐 전 세계에서 좀 친 게임 맞음, 한국은 단연 1타. 지금 이제 롤이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솔직히 10년 넘게 1타 게임에다가 아직도 유입에다가 이런 거 보면은 롤이 조금 더 파장이 크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한국
한국 내에서는 이제 스타 1을 또 따로 떼놓고 보는 약간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스타 2는 한국에서 스타 1 인기를 넘기려고 하기엔 좀 장애물이 많았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팔 만큼 팔고 인기도 엄청 많았었고 팩트고요. 세계적으로도 제일 성공한 RT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타 1이 좀 유독 기형적으로 윷놀이화 되었기 때문에 스타 1이 킹왕짱, 스타 2 개노잼, 개망게임 이런 게 많은데 팩트로 따지자면 스타 2가 전혀 무시당할 그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스타 1이나 스타 2랑 이렇게 좀 싸우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타 1은 스타 1대로 팬분들의 사랑으로 잘 이어지고 있고 스타 2는 대회를 좋아하는 수많은 글로벌 팬들의 힘으로 아직도 대회의 힘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